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입니다. 자, 2019년 9월 1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일요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일 경마, 토요일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일요일 경마입니다. 아, 힘들게 넘어갔던 올해 야간 경마가 이제 다 막을 내렸습니다. 아, 오늘 토요 경마로 야간 경마가 끝났는데요. 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9월 1일, 이제 주간 경마로 돌아왔습니다. 뭐, 주는 지금 월말 경마인데, 뭐, 이게 이제 9월 1일 첫 경마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도 올해 야간 경마, 유난히 뭐, 항상 야간 경마 배당이 좀 많이 나왔지만, 알딸딸하게 터지면 조금 뭐 억울하고 그런 게 있는데 뭐 얼척없는 마필들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자 오늘 토요 경마도 오늘 적중이 2, 4, 5, 10, 11, 12뭐 6개가 적중이 나오긴 했는데 쓸만한 적중은 2개밖에 없었습니다. 영양가가 좀 없었는데 다행히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최대 승부 마지막 경주 메인 A급으로 때려드린 한방맞거니 다행히 상한가로 한방 꽂히면서 그래도 조금 체면을 차리고 끝난 게좀 다행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였죠. 이경주 첫 승부 항상 조철이 강조를 드리는 그날 하루의 첫 승부는 중요한 경주인데 자꾸 말씀을 드리죠, 제가. 다행히 오늘도 첫 경주 A급 승부, 이경주,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노린다. 말씀을 드렸죠. 문세영이의 8번 마 비제니스라는 마필이 역시나 현장에서도 대가리가 이빠이 팔렸죠. 제가 불안한 인기 마필이라 그러고 텍스트에도 별볼일 없는데 인기 대가리다 하나 노리자. 자, 바로 3번 마 백스핀이었죠. 안토니오 기수가 발주 연습까지 해놓고 칼 갈고 있는 마필이다. 예, 나중에 현장에서 바람이 조금 불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뭐, 2번 마 백색광채, 8번 비제니스, 9번 올마이퀸, 뭐, 이런 마필들이, 5번 마 시티송암, 이런 마필들이 바람이 불었는데. 자, 3번 마 백스핀을 쌍복 대가리 놓고 첫 번째 승부, 3번, 5번, 21.8배짜리. 거기 2번 마 백색광채가 3복 들어오면서 15.8배. 역시나 8번 마 비제니스는 불도 못 켰죠. 첫 번째 승부 이경주 21.8배 3복승 16배 코 뚫고 갔고요. 4경주는 배당 없어도 단통으로 한방 때리자. 10번 라온 베스트맨의 4번 마 황금회였죠. 황금회 10번 4번 3.2배짜리 단통으로 한방 때렸습니다. 안쪽에 1번 마 펀치파워라든지 뭐 8번 마 아라리오 이런 마필들이 좀 바람이 좀 불었는데 자 그래도 대길이었죠. 10번 4번 단통 3.2배짜리 그다음에 5경주에 1번 7번 7번 1번 8.4배 4.7배 이것도 역시 대길이었죠. 1번 마 PK 분주하고 7번 마 활용하고 뭐 손해만 안 보는 그런 배당으로 들어왔고 자 10경주입니다. 10경주 1번 라온 세레나에 4번 티아고 터치 뭐한 4배 남짓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받치기를 해서 영양가가 없었고 11경주도 4번 원더풀 플라이를 놓고 4번 5번 3.3배. 자, 이것도 영양가 없는 배당이었고. 자, 다행히 마지막 12경주 메인 승부에 이빠이 팔린 거 7번 마 피닉스 선에 9번 마 최강스타. 7번 9번 어제 제가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서 마지막 메인 승부 예고를 드리면서 7번 9번 대끼리 맞고는 단돈 10원도 안 산다 그랬죠. 우리 놓고 때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잔토니오 기수의 2번 마 땡큐 찰리였죠. 거기에 메인 한방 주력으로 갖다 때린 것도 3번 마 야오 스마트캣 쌍복식 2번 3번 2번 3번 한방으로 상한가 한방 때리자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안토니오하고 김덕현이하고 손잡고 들어오면서 상승식은 뭐 뒤집혔는데 24.3배, 복승식이 10배죠. 9.8배, 10배짜리 메인승부 한방 시원하게 마무리하면서 심하이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무튼 오늘 2경주 A급하고 마지막 12경주 메인하고 쓸만한 건 두 개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1호경마, 9월 1일 1호경마 왔는데요. 이제 야간경마 끝났죠. 이제 주간경마로 돌아왔는데, 자, 새 마음 다 잡고, 자 1호경마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1호경마 예상에 앞서서 잠깐 제가 좀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만 좀 올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뭐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특히나 좀 아쉬웠던 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제주 8경주 메인이었죠. 메인 승부 달러 박스 하나 노린다. 자, 이 12번마 아라가 대가리 팔립니다만은 제가 노리는 달러 박스 대가리 있다. 메인 한방 때린다. 아나짜리였죠. 1번마 불빛 영웅이에요. 불빛 영웅. 야, 이놈을 대가리 놓고, 아예 대가리 놓고 인기순위가, 이게 인기순위 몇이었나요? 한 5위, 6위 됐을 겁니다. 제대로 쌍복 대가리 놓고 갈겼는데, 야, 거기 또 열매가 고춧가루 끼면서 999가 터집니다. 자, 대가리 기가 막히게 잡아놓고 깨지는 이런 경주. 조철도 천불이 나고, 우리 팬 여러분들도 짜증이 좀 많이 나고 했을 텐데, 아무튼 조철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잡아놓은 달러박스들 잘 들어와요. 잘 들어오는데 후착을 엮어먹질 못했는데 이게. 그리고 육경주도 레인의 위너마운틴 12번 3번 한방 막건으로 또 때려놨더니 단아가에 또 2번마 무더가 또 고춧가루 뿌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게, 자 오늘 뭐 이래저래 하고 이제 후반 두 개 경주가 남았는데 11경주 때 조철의 문자를 오늘 처음 받으신 분인데, 이게 11경주가 여러분들 어떤 경주였냐면요, 4번마 원더풀 플라이 문세영이 대가리 놓고 2, 3, 5, 6, 네 구멍이 뚫렸죠. 2번 머니 대륙, 3번 비기어, 5번 기동대장, 6번 행운머니. 자, 사놓고 2, 3, 5, 6이 뚫렸는데, 조철이 현장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께 그, 문자 회원님들한테 문자 발송을 할 때, 한 10분 전쯤에 다 음성 녹음을 하고 발송을 하고 그러죠. 자, 이 11경주에, 그때 당시 배당이 제가 여러분들께 4번, 6번, 4번, 5번 두 방을 보내드렸는데 예상할 때 당시에 사놓고 2, 3, 5, 6이 뭐 한 3.5배에서 4배, 5배, 6배, 뭐 7배 한 4배에서 7배 정도로 이렇게 네 구멍이 뚫렸어요. 야, 물론 이런 건 뭐 단통으로 때리면 그거는 승부죠. 이런 건 단통으로 때리면 승부예요. 네 구멍 뚫린 거에서 다 꺾고 그것도 최저 배당이 4배 이상이 나왔었는데 10분 전에, 이건 단통이면 승부로 가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조철이 4번 사놓고 5번 6번 두 방을 보내드렸는데 제가 보낼 당시에 4번 5번이 3.8배 한 4배 가량 나왔습니다. 그게 대길이었어요. 거기에 4번 6번이 한 6배 정도인가 나왔을 겁니다. 물론 단통으로 보내면 좋지만 그냥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보냈어요. 보내고 난 다음에 마감이 될 때 보니까 몇 배입니까? 4번 5번이 2.9배 3배, 4번 6번이 3.4배, 그러니까 2.9배 3.4배 마감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조철한테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예상을 성의 없이 한다. 이러고 문자가 왔어요. 조철도 그거 보고
짜증이 나죠. 뭐 다른 예상가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죠. 뭐 회원들이 불만을 보내든 말든 신경도 안 씁니다. 뭐 잘했니 잘못했니 얘기 자체도 없고 그런 거 핸드폰 공개해가 그런 거 귀찮으니까 핸드폰 까놓질 않는 거예요. 예상가들이 뭐 언제 줄줄이 그런 거 따집니까.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럼 뭐가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양반하고 시비가 좀 붙었으면 언성이 좀 높았어요. 왜 그랬냐면 어찌됐든 경우가 됐든 게임이 오늘 잘 안 풀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회원님들도 짜증이 나 있고 조철도 신경이 예상과도 당연히 예민해 있겠죠. 이 게임 중간에 그것도 좋은 문자나 좋은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죠. 좋은 내용이면 게임이 아직 마지막 메인 경주도 남았고 아직 게임이 안 끝났는데 중간에 틱 하고 비꼬는 그런 문자가 날라옵니다. 조철은 그런 거 그냥 가만히 참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성질이 조철이 성질이 막말로 적같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조철이 석이 죽으면 그 양반 한 명이 조철이 팬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국에 수백 명이 조철의 문자를 기다리고 음성을 받고 하는데 조철이 마탱이 가갖고 기분 적같으면 그게 예상이 됩니까? 조철이 그래서 그런 거는 바로 쌀쌀맞게 답변을 합니다. 뭐가 성의가 없는 거요?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마감 한 10분 전쯤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마감 한 10분 전쯤에 뭐 2.9배, 3.4배 이렇게 두 방에 10분 전에 그거 두 방을 보냈으면 진짜 조철이 양아치죠. 그거는 그건 양아치죠. 그런데 빤히 문자 받아봤을 때 배당판을 봤어야지. 그죠? 그럼 그 마감 때 돼서 그런 거는 2.9배, 3.4배인데 두 방을 보내면 그건 진짜 양아치죠. 근데 10분 지나면서 마감이 그렇게 딱 돼버렸어요. 그거 갖고 예상가한테 뭐 성의가 없이 보내니 많이. 물론 딴 애들 예상가들 뭐 딴 애들한테는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조철하고 상관이 없고 조철이 항상 그럽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이번주에도 방송을 해놨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상가 문자 받지 말아야죠. 혼자 해야죠. 제가 그러잖아요. 하수일수록 말이 많고 하수일수록 짜증 잘 내고 하수일수록 화 잘 내고 뭐하러 예상가 문자 받아요. 그렇게 잘났으면 혼자 하셔야지. 그죠? 물론 그분이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만약에 제가 그 게임 끝나고 12경주까지 끝나고 만약에 조철한테 그런 문자가 왔으면 제가 뭐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든지 아마 그랬을 수가 있을 거예요. 게임 중간에 그런 문자 오는 거는 그런 건 조철이가 저도 사람이 덜 돼서 그런지 아니면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냥 혼자 해야지 혼자. 그럼 매너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매너를 좀 지켜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나보고 뭐 당신 어쩌고 그러면서 뭐 나보다 나이가 많니 어쩌니. 경마판에서 나이가 많은 게 뭔 상관이에요. 그죠? 조철도 내일 모레 환갑이라 그랬잖아요. 나보고 60이 넘었대요. 그러면 60이 나보다 지금 조철이가 올해 58인데 나도 내일 모레 환갑인데 나이 얘기하면서 나이가 더 많이요. 그러면 나이 먹었다고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은 예상과 예상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징징징징징징 게임 끝나기도 전에 아마 끝나고 왔으면 제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단지 뭐가 어떻게 됐든 그래도 조철의 문자 오늘 뭐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딱 처음 받았어요. 조철의 단골 회원님들은 그런 소리 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 하면 뭐예요. 서로 김만 세지. 제가 아무튼 결론은 그래요.
제가 게임 중간에 저도 좀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오늘 중간에 뭐 그분 이제 뭐 성함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제가 게임 중간에 다소 좀 예민해가지고 제가 좀 쌀쌀맞게 한거이 자리를 빌어서 좀 사과드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뭐 다른 예상가를 어떻게 쓰든 말든 그거는 조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 조철이 같이 이렇게 성질 더러운 새끼 거는 예상 듣지 마시고 그냥 혼자 하시면 되겠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조철이 좀 푸닥푸닥 한거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리고 자 이걸로 잊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조철이 이런 거 마음에 담아놓고 있으면요 종일 꿀꿀하죠. 그잖아요. 털어버려야지. 그죠? 제가 뭐이 경마 끝나고 전화를 그분한테 드리려고 하다가 뭐 굳이 그런 거 같고 또 끝나고 지난 얘기 또 들춰내갖고 어쩐지 콩이 아파치 하면은 그것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 말씀도 드리고 당부 말씀도 드리고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이 방송 분명히 보고 계시겠죠. 잊어먹자고요. 자, 이제 오늘 일요 경마 9월 1일 9월 첫째 주첫 번째 경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9월 첫 번째 시작하는데 야, 어제 금요 경마도 사실 마지막 두개 메인 8경주, 9경주 뚜껑 열렸죠. 1착, 3착. 약간 안 풀리는데 자, 오늘 마지막 12경주도 만약에 메인 승부도 이거 1, 3착 했으면 조철도 진짜 따까리가 확 열렸을 건데 다행히 12경주 그래도 불씨를 살려갖고 왔습니다. 메인 한 방으로 10배짜리 한탕 찍어먹고 왔기 때문에 자 이제 그 기분 살려가지고 자 내일 일요 경마 자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경주부터 3, 4, 8, 10, 11 3, 4, 8, 10, 11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10경주, 11경주고요. 자, 부산 경마가 1경주하고 4경주인데 부산 경마는 4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나머지 경주도 뭐 열심히 한번 달려 볼 테니까요. 9월 첫 코, 잘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자, 뭐 오늘 이래저래 처음 모두에 좀 말씀을 드리느라고 시간이 좀 갔는데 자, 후딱후딱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입니다. 국산 유권 1000m 별정 A형이고요. 자, 이번 경주 대가리 하나 나와 있죠. 4번 마 유롱 플라잉. 직전 경주에 공백 이후에 나와가지고 외곽 사행 때문에 재검받고 나와가지고 앞방으로 한 바퀴 잘 돌렸습니다. 박태종이.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야, 이게 좀 흙맞으면은 막 대가리 쳐들고 외곽으로 삐지고 하는데 자 안쪽에 있는 1번 마 페넘브라가 조금 빠르긴 한데 자 그래도 4번 마 유롱 플라잉이 훨씬 밀고 나가서 선행 갈아엎는 그런 그림입니다. 뭐 박태종이가 선행 가는데 박상우가 안쪽에서 갔다 일부러 갔다 조지고 비빌 일도 없어 보이고 자 4번 마 유롱 플라잉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 접전인데 제대로 한방 찍어 먹을 놈 하나 자 1번 페넘브라 2번 마 에이스윈 6번 마 잭스칸 8번 마 원더풀캣 10번 대군호 11번 원더풀 팡팡 자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마필 중에 자를 놈들 하나 자르고 자이 마필이 직전 대비해 갖고 훈련을 잘 시켜놓고 아주 빡빡 갈아놨는데 4번 마 유롱 플라잉이 앞선을 정리를 하고 뒤에서 때리고 올라올 요놈이 현장에서 배당이 좀 짭짤하게 나옵니다. 뭐 대끼리 준대끼리는 다른 놈이 팔리고 자 요놈이 좀덜 팔리고 안 팔리고 하기 때문에 요놈에다가 시원하게 한방 제가 좀 때려 먹으려고 합니다. 4번 마 유롱 플라잉 대가리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꺾고 아나짜리 하나 짭짤한 배당. 제가 볼 때는 7, 8배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바람 불어도. 시원하게 한 구역 쑤셔갖고 먹을 테니까. 자, 과천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자, 엔터로 오늘 두 번째 승부처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이고, 자, 오늘 4경주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거 혼전 경주인데요. 자, 이번 4경주가 배당판이 어지럽습니다. 어느 놈 하나 강대가리 팔리는 거 없고, 아마 대끼리 배당이 이것도 한 10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0배. 빵꾸가 안 날 것 같아요. 근소하게 그래도 좀 팔리는 게 3번마 한샘바로우즈, 7번 킹 오브 이글, 9번마 블랙파티, 11번 천괴성. 자, 이런 마필들 이외에도 자, 1번 명마질주, 2번마 럭키소천, 뭐 4번마 라오진, 5번마 달과구름. 자, 이거 다 팔립니다. 1, 2, 3, 4, 5, 7, 9, 11. 1, 2, 3, 4, 5, 7, 9, 11. 8마리가 엎치락뒤치락 팔려요. 자, 물론 그 안에서 끝나긴 합니다만은, 자, 이번에 최대 승부로 가는 이유가, 아마 현장에서 이게 멀로가 탔기 때문에, 뭐 멀로기서 최근 날라다니죠. 이게 한샘바로우즈가 선행각질로 갖다 때리고 조지고 나갔던 놈인데, 직전 경주는 멀로가 외곽 게이트 받아가지고 꾹 잡고 참고 타면서 직선에 잠깐 날라왔습니다. 다시 멀로기수가 타고 있고 3번 게이트로 들어가 있고, 자, 이게 아마 현장에서는 바람이 불어서 좀 대가리가 팔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메인 승부인데, 자, 3번만 한샘바로우즈는 제가 볼 때 직전에 멀로기수가 외곽에서 싹 2반매 3반매 붙어가면서 흙을 한 방울도 안 맞았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게 최적 전개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선행 못 갑니다. 이제 뭐 추입으로 각변 각질 변경 시켜놨는데 선행 출하에 할 일도 없고, 자, 1번마 명마질주, 4번마 리오진, 뭐 9번마 블랙파티, 이런 마필들이 선행인데, 제가 볼 때 이거 안에서 직전 경주는 외곽에서 멀로가 흙 안 맞고 잘 몰고 들어왔는데, 자, 이번 경주 저는 이게 불안한 인기 1위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3번마 한샘바로우즈를 뒤로 돌려놓고 직전에 경주 전개가 좀 꼬이면서 아쉬웠던 마필, 덩어리 잘생긴 놈, 기본 잠재력이 분명히 앞서 있는 놈처럼 보이는데, 자, 이놈 저놈 다 팔리고, 자, 이놈이 좀 덜 팔리고 그렇습니다. 기승기수도 좀 덜덜하고, 그래서 이놈이 좀 덜 팔리는 것 같은데,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거기다 한방 때리는 놈도 3번 한샘바로우즈에다 붙여서 때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메인 승부 대가리 놓고, 적중이 되든 안 되든 제주 경마도 그렇고 부산 경마도 그렇고 대가리는 기가 막히게 잡는데, 어제 오늘 이게 엮이질 않았어요. 어제 금요일 경마 마지막 구경주 메인도 남들 덜 보는 9번마 통일한 거 쌍복 대가리 놓고, 그 1-3차기 1-3차기 아르카디아. 자, 이번 경주도 자, 조철의 눈깔을 믿고 달러박스 대가리. 인기 많은 3번마 한샘바로우즈한테 현장에서 배당이 갈, 인기몰이 할 것 같은데,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왜 드리냐면, 배당판이 그렇게 돌아갈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만일 3번마 한샘바로우즈가 갑자기 딴 놈보다 더 팔리면, 아, 이게 가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방송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아마 멀러기수고 3번 게이트고 직전에 들어왔고 해서 바람이 좀 불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고 계시라고. 이게 바람이 불어도 그거는 간다고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스토리가 그렇게 가게 돼 있다. 조철이 볼 때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4경주 메인 승부. 첫 번째 벤사인데 시원하게 갖다 때릴 테니까 4경주는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간다. 최대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오늘 후반부 세 번째 8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200 핸디캡이고요. 자, 8경주 쉽게 가겠습니다.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압축 딱 두 방에 끝냅니다. 때리고 받치기. 제가 뒤에다 써놨죠.
자, 그럼 문세영의 3번마 문학 위너죠. 자, 이놈이 문세영이 감량 태워놓고 대가리 승군 하라고 좀 감량 태워놨는데 외곽 게이트에서 아쉽게 앞방 떴다가 끝에가 잡혔죠. 문세영으로 바꿔놨습니다. 홍대우 마방에서. 2km 감량까지 붙었고 날개 달았죠. 외곽에 8번마 미르스톰 박으로니도 좀 빠르긴 합니다만은 자 문세영이가 안쪽에서 뭐 선행 줄 일 없고 기본 능력 뭐 이 정도 편성에서는 3번마 문학위너 대가리 왔다. 자 후차권이 문제죠. 2번마 장산베어스 용근이 더메니의 4번마 탑 매직 마스터 그다음에 7번 캣츠미라클 8번 미르스톰 4군역이죠. 자 여기서 보니까 조철 두 마리는 딱 꺾어낼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요거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찍어먹기 두 방으로 갈 테니까 자 8경주 찍어먹기 좋아하시는 분들 3번마 문학 위로 놓고 인기마 두 놈 꺾고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찍어먹기 8경주 깔끔하게 찍어먹을 테니까 자 요것도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후반부 메인 두 개입니다. 후반부 메인 두 개 10경주 11경주인데요. 자 먼저 10경주입니다. 자 2등급 1400 핸디캡입니다. 자 요번 경주 역시도 또 문세영입니다. 문세영이 아니죠. 문학 시리즈죠. 문학 시리즈. 8경주에는 문학 위너였고 자 여기는 8번마 안토니오의 문학 시남입니다. 자 메인 승부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아마 현장에서 이 9번마 삼성동행이 대가리 팔릴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달러박스 표시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이 9번이 멀로기시의 9번마 삼성동행이 대가리가 팔릴 것 같아요. 아마 8번마 문학시나미가 인기 2위로 갈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달러박스 메인 승부로 여러분들께 지정을 해드립니다. 제가 20배짜리 한방 뒤에다 20배짜리 한방 이빠이라 그랬죠. 자 멀로기시의 9번마 삼성동행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이마필은 물론 5월 5일 어린이날 멀로기시하고 궁합 마치면서 2착했고 직전 경주에도 1200에 나와서 외곽 게이트에서 잘 붙어가지고 앞전에 붙여가지고 2착에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 대비해서 부담 중량도 좀 올라갔고 경주 거리도 1400으로 늘었습니다. 자 멀로기시가 좀 무섭긴 하지만 자 이번 경주에 좀 더 대가리값으로 좋은 마필은 안토니오 기시의 8번마 문학 시남입니다. 6월 16일 7월 14일 안토니오하고 두 번 다 대가리 대가리 자 이 8번마 문학 시남이 자 이제 승군 좀 맞았는데요. 56kg 뭐 부담 중량도 적절하고 자 8번마 문학 시남이가 대가리다.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대가리 공개를 해드리면서 자 8번마 문학시나미를 놓고 9번마 삼성동행은 뒤로 돌립니다. 뒤로 돌려놓고 원단 능력 이놈이 어떻게 보면 쌍승시까지 올 수 있는 대가리 마필짜리인데 최근에 보여준 게 없고 얼레벌레 하기 때문에 이놈이 지금 거의 안 팔립니다. 그래서 아마 8번만 문학시나미에 붙여서 한 방을 때려도 최한 20배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조철이 노리는 한 방짜리가. 자 훈련 잘 해놨습니다. 컨디션도 좋고 기승기수도 딱 마음에 드는 놈 앉혀놨는데 자 9번만 삼성동행이 대가리 팔리지만 자 뒤를 돌려놓고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 8번만 문학시나미가 대가리다. 8번마 문학시나미 대가리 놓고 안화짜리에다가 완짱으로 한방 갖다 줘줍니다. 최소한 한 20배는 나오게 생겼는데 자 걸리면 무조건 상한가 한방입니다. 자 10경주
9번마 삼성강행을 뒤로 돌려놓고 예측권 20장 벤스한테 시원하게 갖다 때려 조질 테니까요. 자, 식경조는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오사마리 메인 11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 자, 1등급 1800m. 자, 로드 투 G1. 최강팀 선발이죠. 핸디캡.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이것도 배당판이 붕 떠 있습니다. 이것도 강대가리가 없는 편성이고. 자, 외곽에 세 마리죠, 일단. 10번마 토스코노바켓, 11번마 구통사, 12번 티스플랜. 자, 이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조철이 전부 다 여러분들께 한 구라씩 때려드렸던 고마필 세 놈이 딱 붙었습니다. 토스코도 그렇고 11번 구통사도 그렇고 12번 티즈플랜도 그렇고 다 여러분들께 한 구라씩 때려드렸던 마필인데, 자, 요거는 어떤 놈이 대가리고 어떤 놈이 불안한 마필이냐, 분명히 10번 11번 12번 중에 불안한 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 놈을 아예 꺾든 뒤로 돌려놓든, 거기에 5번마 삼성불패도 직전경주 이현정이가 취입으로 날라들으면서 한 구라 때려 먹었죠. 자, 안토니오 안 될 이유 없고, 이게 좀 안 팔리고 덜 팔리는 마필 중에서 7번마 스피드조이도 이것도 기본 능력 분명히 있는데, 자, 이게 용근이하고 사대를 못 맞췄어요. 예, 성혁이가 대가리 까고 직전에 용근이 태워놨는데 용근이가 좀 삐딱했죠. 송문길인에서 다시 한번 태워놨고, 자, 마이너스 6kg 감량의 상태 좋아 보이는 2번마 플라잉 뮤닝도 야몽야몽하게 냉기면 안됩니다. 이것도 배당짜리고. 자, 이 정도로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 언급을 드렸는데, 뭐 아무튼 10번마 토스코노 바켓도 대상 경주 자주 나가는 놈이죠. 일반 경주로 유턴했고, 11번 구통사 직전에 조철이 여러분들께 한 구라 때려 드렸던 마필입니다. 구통사 최근 호전된 모습 올라왔고, 12번마 티스플랜도 멀로기수 직전 경주 멋지게 한방 노려 드렸었죠. 자, 요중에 한놈 대가리입니다. 요중에 한놈 대가리고 한놈은 불안하고, 자, 요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11경주 멋지게, 자, 오늘 토요경마도 마지막 메인승부에서 멋지게 한 구라 때려냈는데, 자, 이거 11경주 마지막 메인승부, 세번째 메인승부 상한가 한방 때려 조질 테니까, 자, 이것도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부산경마 1경주하고 4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하고 4경주인데요. 예, 먼저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6번 1000m 별정 A형이고요. 자, 부산 1경주. 뭐 오늘 과천 부산 통틀어서 가장 확실한 대가리 아닌가, 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1번마 동투자 데이. 예,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세이브 더 월드가 육성마 특별경주에서 대차로 널널하게 대가리 꽂았죠. 그만큼 센 편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능검도 잘 받았고, 데뷔전에서 서승훈이 1번 게이트에서 뭐 착차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대가리 친 놈이 워낙 셌다. 자, 11번마 동트자 데이 대가리고요. 자, 후착 찍어먹기 한방 야물게 들어가야 되는데, 딱 한 마리 받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받치는 게, 안쪽에 있는 이유시기에 뽀시기 1번마 바람의 여신이 조건이 좀 좋아졌습니다. 인코스로 들어갔고 1번 게이트고, 자, 선행을 9번마 선방 애니데이, 뭐 8번마 난산여제,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이유시기가 1번 게이트 뽑아든 김에 조지고 나가서 선행 가면 버티는 거다. 뭐 선행 가고 11번 동투대제가 따라 붙어가지고 11번 1번 끝나겠지만, 자, 요거 한 마리만 받쳐놓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놈. 자, 요게 지금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데, 그놈에다가 주력으로 한방 때리려고 여러분들께 승부처 예고를 드립니다. 한방 딱 걸렸다. 부산 1경주 11번 동투자 데이에 아나짜리 한방 시원하게 한방 꽂아먹는, 자, 부산 1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 때리러 갑니다. 부산 메인 승부 4경주인데요. 자, 혼합 4군의 1600
별정 B형입니다. 자, 혼합 4군에 1600 별정 B형. 자, 요거 메인 승부인데 이거 터졌어요. 부산 4경주. 자, 지금 인기 대가리가 뭐가 팔립니까? 1번 마 이스트 윈드 아니면 6번 마 뭐 바람의 약초 1번 6번. 자, 요거 두 마리 정동철이 정도인이 두 마리가 대끼리가 팔릴 건데,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부산 4경주 메인 승부도 1번 6번 1번 6번 대끼리 맞건에 단돈 10원도 안 들어간다. 왜? 요것도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가 하나 딱 있고, 이제 1600m 적정거리 만났고, 이제 혼합 4군 경주거리 적응도 다 했고, 상태가 올라와 있는데, 자, 이놈이 기승기수가 좀 덜덜해서 그런 거야. 인기순위가 완전히 밀려 있습니다. 1번 이스트 윈드도 직전 경주에 뭐 비록 우승을 했습니다만 이거 기복이 있는 마필입니다. 들쭉날쭉. 6번 마 바람의 약속도 동철이가 직전 직전 이빠이 갖다 쥐어짰는데, 자, 이제 레이팅 꽉 찼어요. 얘도 1차기 2차기이기 때문에, 자, 이거 갔다 가면 대가리 대끼니 팔리고 슬그머니 빠질 수도 있고. 자,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 1600m 경주거리에 딱 맞고, 자, 이제 혼합 4군에서 딱 굴러먹을 만큼 굴러먹었습니다. 이제 배당도 텅텅하니 올라와 있고, 한방 때려먹을 때 된 아나짜리 한 마리 조철이 눈가리에 레이더에 딱 걸렸기 때문에 아예 그놈을 대가리 놓고 메인 승부로 때립니다. 1번 이스트 윈드, 6번 바람의 약속. 자, 두 마리 깨러갈 놈 하나, 아나짜리 대가리 하나 잡아놨으니까, 자, 부산 4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중배당으로 한구라 때리고 올라오는, 자, 그런 경주인데요. 자, 부산 4경주 메인 승부 상한간방 시원하게 갈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9월 첫째 경마 9월 1일 일요 경마 조철의 유튜브 조철 스타일 일요 경마 예상 모두 마쳤는데요. 자,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4, 8, 10, 11 3, 4, 8, 10, 11 그 다음에 부산교차 1경주하고 4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4경주, 10경주, 11경주 그 다음에 부산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뭐 늦은 시간인데요.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또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뭐 방송 끝나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안 하신 분들 꼭 한 방씩 눌러주시고, 뭐 댓글 쓰실 분들 뭐 조철이 도움이 되는 말 좀 건의사항 이런 거는 밑에 유튜브 밑에 댓글로 좀 써주시면 조철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요 예상 모두에 제가 오늘 잠깐 좀 얹어놨던 일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조철도 한마디로 승질이 좀 못 같아요. 못 같아서 저도 제가 못된 거 알고 있는데, 원래 경마라는 게 그렇고 노름이라는 거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이 타임이 있고 좀 기본 매너가 있고 서로 간에 예의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상가라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여러분들 일하실 때 우리는 경마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 여러분들보다 못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만큼 여러분들한테 소정의 문자비, 소정의 음성 예상비 받으면서 서로 윈윈하고 도움을 주자는 건데, 굳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뭐 건방지게 아 내 거 듣기 싫으면 듣지 마셔 이게 아니고,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으면,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듣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게임 중에는 그런 거 속죽이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물론 예상이 잘 안 맞고 욕도 하고 싶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게임 중에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뭐 예상이 다 끝났으니까 제가 좀 한마디 주절댈게요. 이런 거 듣기 싫은 분들은 이제 끊고 나가시면 되고, 예상이 러닝타임이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포카판 바둑이를 하든, 강원랜드 가서 바카라를 하든 블랙잭을 하든, 게임이 안 풀리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툭툭 한마디 던지면 기분 좋겠어요? 귓방맹이한테 날아가죠? 노름판에서 나이가 어딨어요? 그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건 많은 사람이건 노름판에서는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고, 그거는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조철이, 저는 성격이 그런 거를 중간에 꾹 담고 있으면요, 예상하는데 대가리가 질질이 나요. 풀어버려야지. 나중에 제가 욕을 먹고 나중에 제가 사과를 드리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제가 기가 죽으면 예상이 안 됩니다. 전국에 우리 수많은 팬 여러분들을 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철이 그럴 때는 좀 꼬장꼬장합니다. 게임 중에는 날카롭고 예민하기도 하고, 뭔가 할 말이 있고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게임 끝나고, 조철이 핸드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끝나고 서로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 중간에 그러면 그거는 시비 거는 거죠. 시비. 아이 자식아, 내가 돈 내고 너한테 예상 받았는데 중간에 좀 안 맞으면 한마디 할 수도 있지. 조철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중간에 한마디 하는 거, 그런 거 징징대려면 예상과 예상 안 받아야죠. 혼자 해야죠. 그런 거는 서로 간에 좀 매너 지켜달라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무튼 일요 경마, 오늘 조철의 유튜브 조철 스타일 일요 예상 끝 마치고요. 자, 여러분들께 내일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한 거라 하면서 일요 경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